안녕하세요. 초록 수민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잘 계셨나요? 아, 저는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이제 내일 입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을 준비하고 지나가다가 이렇게 신랑이 꽃 사서 또 유튜브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예쁜 꽃을 사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여보. 이거는 딸이랑 어제 같이 만든 꽃다발이에요. 종이 꽃인데, 요걸로 이렇게 하려다가 같이 만드니까 약간 조금 이상해져서요. 꽃다발이 안 이쁘게 안 돼가지고 가서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내일이 입학식인데 너무 제가 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떨려요. 모두 입학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빨리 이런 모든 안 좋은 사태가 끝나서 내년에는 더 내년에 입학하시는 우리 1학년들은 입학식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네요. 아, 막내딸 입학식인데 이제 부모는 참여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네요. 한 번뿐이잖아요. 어쨌든 올해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하고 아프지만 말고 건강하게만 보냈으면 좋겠네요. 약간 제가 방심을 했나 봐요. 이제 봄이고 해가지고 이제 꽃도 이렇게 합식시켜주고 이제 키우고 있던 식물들을 이렇게 계속 그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집에서 이제 밖에 하우스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말리면서 약간 상태들이 다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딱 사왔을 때 한두 달 정도 때는 너무너무 잘 컸는데 이게 애기 동북이거든요.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가지고 조금 제가 방심을 하고 있나? 최선을 다해서 이제 키워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 지금 방심해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나 좀 걱정이 들어요. 네, 이게 은근히 이쁘네요. 가을 테리아인데요. 이렇게 새싹이 나면 이제 잘 적응해서 잘 크고 있는 거잖아요. 요 아이만 지금 초록초록 새싹이 나면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이제 원래 있던 요런 잎들은 떨어지겠죠? 요것만 잘 적응을 해서 잘 크고 있고 나머지 이제 식물들이 시들시들해요. 요렇게 세 개는 저희 신랑이 이렇게 사줘가지고 이렇게 새로 드렸고요. 요게 지금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아젤리아. 아젤리안 제가 2월에 사는 식물 추천 순위에 이렇게 추천드렸던 식물이에요. 거의 두달 동안 이렇게 예쁜 꽃을 볼수 있어서 꽃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그래서 아젤리아, 가을테리아 이런 식물들 외에는 조금 애들이 이렇게 시들하네요. 이제 봄인데 왜 시들할까? 환기가 문제일까요? 제가 선풍기도 계속 틀어주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제가 그 시들한 아이들 다 분갈이 해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느라고 영상을 열심히 못 올렸네요. 죄송합니다. 얼마 전에 이거 분갈이해준 퀸 만다린인데요. 얘도 계속 처져요. 그래서 과습이라서 처지나 해서 지금 물을 안 주고 있는데 이렇게 식물이 처지면 물 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직 흙이 축축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애기들 선생님 이제 오시는데요. 한글을 아직 못해서 한글 선생님 오시는데, 이거 귀엽다고. 사람 보는 눈이 다 똑같은 거 봐요. 어머, 이거 귀엽네요. 이러고 보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게 귀여워요. 이게 뭐였더라? 너드부추. 너드부추 꽃인데, 이게 이렇게 씨앗이 되면서 마르나 봐요. 이게 너무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몇개더 사가지고 키워보고 싶네요. 아니면 꽃대가 왜안 올라올까요? 꽃대 이거 하나만 있고, 더안 올라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합식해주니까 다들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신납니다. 지금 이제 합식해준 아이들 중에 퀸 만다린 이 아이 빼고는 다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별 광아미도 이제 살아나려고 하고, 너드부추도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요 아이도 제가 계속 꽃이 피는데, 아이, 퀸 만다린만. 앵초 쉽다고 하시는데 이게 어려워요. 아, 앵초 잘 키우시는 분들 부럽습니다. 앵초가 이제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이게 축축 처져가지고 예쁜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주나요? 물을 너무 적게 주나? 모르겠어요. 이게 축축 처져가지고 애들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많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얘는 죽으면 한 개를 더 사야 되나?
아직 안에는 초록초록하고 이렇게 싹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쉬워요. 신랑이랑 이제 애기 꽃다발 사러 갔다가 이렇게 아네모네 바람꽃을 샀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꽃다발을 잘안 사고 이렇게 화분으로 된 식물을 사는 건 이제 오래 볼수 있고 잘 키우기만 하면 매년 볼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잘못 키우니까 한 두세 달 보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꽃다발을 사야 되는 건가? 한 2, 3만 원짜리 꽃다발도 이렇게 예쁘게 보면 세 달은 보는데 꽃을 잘못 키우니까 세달 보는 것만 꽃다발도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키워가지고 매년 볼수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네모네 바람꽃이고요. 이건 제가 톡 쳤는데 이렇게 조금 옆에가 좀 시들었어요. 괜찮아요. 여기 꽃대가 또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세 개를 합식해 주려고 다른 거를 살수 있는데 여기 너무 이제 꽃이 되게 크고 화려하잖아요. 거의 이렇게 크고 화려한 꽃은 집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이게 되게 커가지고 우리 집에 이렇게 세개 합식해 놓으면은 꽃다발 갖고 예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아네모네 바람꽃 세 개를 이렇게 샀어요. 신랑이 뭐 이왕이면 다른 꽃 사라고 했는데 색깔이 완전 다르니까 다른 꽃 같아요. 이거는 세 개는 이렇게 합식을 해가지고 예쁘게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아네모네 바람꽃 합식을 해주고 지금 레이시아가 어쩜 이렇게 반질반질 잘 크고 있는지 이제 꽃대에 진거 외에는 너무너무 잘 크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도 분갈이 영상 한번 올려볼게요.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월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로 출발하시는 모든 신입생 여러분 축하드려요. 안녕히 계세요.